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요리. 가성비 너무 좋게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계란 후라이 무료, 밥은 무한 리필. 밥도둑은 여기 다 있다. 혼자 가도 부담 없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장독대 김치찌개입니다. 야탐역에서 가까워요. 이곳은 체인점인데 청담에서 엄청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었어요. 김치 요리가 주 메뉴예요. 저는 오픈 시간에 찾아왔습니다. 매장은 엄청 깔끔하고 쾌적해요. 셀프바에서 계란 후라이를 해드실 수 있어요.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. 이곳은 100% 직영점만 운영하며 1년 이상 바로 숙성시킨 김치만을 사용한 국내산 묵은지 김치찌개라고 합니다. 김치찌개, 김치찜, 김치전, 김치갈비찜, 김치 생산겹까지 판매하네요. 테이블에는 마른 김이 놓여 있습니다. 이것도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되세요. 김에 밥 싸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. 반찬은 호불호 없을 반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. 깔끔합니다. 계란은 인당 하나. 셀프로 계란 후라이를 해드세요. 계란 후라이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? 다른 곳과 차별화된 이런 서비스 너무 좋습니다. 특히 저는 밥순이라 밥이 무한 제공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. 국내산 김치로 만든 목살 김치찌개, 김치찐, 치즈, 계란말이. 밥도둑 여기 다 모여있죠? 김치는 국내산 김치인 게 제일 마음에 들었고요. 목살이 푸짐하게 들어있습니다. 김치찜에도 고기가 두툼하게 들어있어요. 치즈왕 계란말이. 두툼하고 안에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요. 치즈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이죠. 김치찌개에는 라면 사리를 추가해서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. 반 개만 넣어도 좋지만 저는 욕심쟁이라 한 개 다 넣었어요. 김치찌개 1인분인데 진짜 푸짐하지 않나요? 적당히 신김치에 목살은 부드럽고 국물은 너무 자극적이거나 짜지 않아 좋았습니다. 그리고 김치찜 같은 메뉴는 1인분씩 판매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1인분씩 판매하는 메뉴가 많아서 이것저것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김치찜도 밥 한 공기 순삭이죠. 그리고 이 흰 밥에 김 싸 먹으면 요것도 밥도둑인 거 아시죠? 이곳은 좋은 게 혼자 가도 이렇게 끓이면서 1인분씩 찌개를 먹을 수 있어요. 반찬도 푸짐한데 밥도 김도 무한리필이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. 가성비 좋고 푸짐하고 맛도 좋아.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. 장독대 김치찌개였습니다.